안녕하세요. 착한 PD입니다. My passport for Mac, WD, USB-C and time machine ready. USB-C 타입이 있어서 맥북에 연결할 때 되게 편리합니다. 맥북이 이제 C타입으로만 나왔잖아요. So, compatible USB-C at time machine. 일단 뭐 이렇게 맥북에서는 타임머신으로 해서 포 맥이잖아요. 맥북에는 타임머신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백업을 시켜놓는 게 있는데 그거에 되게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외장하드를 1테라로 계속 쓰고 있다가 요즘에 영상 작업을 엄청 하다 보니까 2테라 USB-C 타입 2테라를 하나 샀고 얘도 하나 이걸 2테라를 하나 샀고 기존에 또 2테라를 샀었고 지금 4테라를 샀어요. 그러니까 와 9테라 9테라를 지금 외장하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1테라로 계속 쓰다가 그걸 2테라로 옮기고 1테라가 지금 거의 USB처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내용물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게 가능한지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는데 선이 이렇게 있네요. C타입 선이 하나 있고 일반 USB 타입 선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걸 꽂거나 저걸 꽂거나 해서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4테라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 2테라보다.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걸로 열어야지 쉽게 열리네요. 우와! 두꺼워요. 그리고 얘는 이 선이 아니라 이 선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2테라를 가지고 2테라짜리를 가지고 그 종류별로 이쪽 하드 저쪽 하드에다 이렇게 막 넣고 다니다 보니까 이동할 때 외장 하드를 두 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용량이 이제 막 넘쳐나고 벌써 2테라짜리 하나는 꽉 찼고 나름 거의 영상들을 바로바로 좀 지우는 스타일인데 그런데도 용량이 꽉 차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4테라로 가도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4테라로 좀 저렴한 듯한 모델을 찾아서 샀습니다. 받아보니까 만족스럽네요. 와, 보이시나요? 이 반짝반짝 새거 심핑. 야, 요즘 이렇게 외장하드가 아주 이쁘게 나오네요. 얘는 색감을 하는데 일단 자 이렇게 외장하드 4테라짜리를 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이곳에다 영상을 듬뿍듬뿍 담으면서 또 많은 영상들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있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